근데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이제 어머니들이 아휴 내 애 혼자 못 보내 이런 염려로 이제 기러기 아빠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남게 되는 뭐 그런 구도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 자녀 학비 생활비 다 보내줘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급기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의 외로움을 이용한 새로운 풍조인데요. 바로 애인 대행 서비스. 자, 애인 대행 서비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설마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겠지. 이 정도 신청해봐야 되겠네. 우리 애기나. 뭘 신청을 해요, 서상욱씨. 이곳에서 일했던 여성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사실 애인 대행 서비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 분들이 이곳을 찾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말대로 애인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일 끝나시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만나서 밥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냥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짜로 네. 해주시진 않잖아요. 네. 보통 얼마씩 받나요? 보통 한 두세 시간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놀다 보면은 용돈으로 많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대부분 좀 많이 계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네. 연인이 되는 그런 커플도 봤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한 3, 4일, 5일 이렇게는 같이 붙어있고 장도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해요. 어차피 집이 비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분을 모셔서 이제 자기 아내처럼 대해주고 이제 그런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나 딱 궁금한 게 있어요. 기러기 아빠도 기러기의 아빠지만 아빠는 뭐 엄마가 와이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부인이 있는데도 그 애인 대행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몰래. 근데 그러면 만나서 뭐 때문이라 그래요? 왜 이런 걸 신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외롭다고 되게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가 외롭대요?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나요? 네, 대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외로운 걸 자꾸 깊이 물어보래. 학번에 알면서.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일단 들어가면은 와이프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 듣기 싫고 지쳐서 그냥 쉬고 싶어서 왔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기러기 아빠하고 만나보셨을 때하고 기러기 아빠 아닌 남성하고 만나보셨을 때하고 네네. 뭐 대화하는 내용이나 네.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다른 게 있던가요? 네, 확실히 틀린 게 있어요. 어떻게 기러기. 달라요? 기러기 아빠분들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사소한 것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자기한테 관심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아닌 분들은 그냥 내가 돈 줬으니까 이만큼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례자의 경우도 기러기 아빠셨는데 네. 본인은 어떠세요? 나중에 아기를 키워서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간다. 남편 남겨놓고 간다 이럴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놓고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경우를 봐서 그런가요? 이런 병폐들을 봐서 그런가요? 네, 이런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요. 저는 떨어져 있으면은 가족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참 어려운 결단을 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나와주셔서 네. 솔직하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기러기 아빠든 아니든 외롭구나. 한 번쯤 내 남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외로움을 한번 나도 애인 대행사 직원처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좋아, 좋아. 내 남자한테. 아주 좋았어. 네? 정말. 지상열 씨, 뭐 애인은 안 하더라도 대행 서비스는 해드릴게요. 그거 조금 한번. 예. 대행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저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고요. 동네 가면 조그만 바들이 있잖아요.
거의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혼자 와 있어요. 그렇지. 바에. 네, 바에. 그리고 바라는 데가 이제 바텐더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바텐더 분이 한 두 분, 세 분 계시면 남자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거예요. 맥주 시키면 잘 오지 않아요. 앞에. 진짜? 네. 진짜요? 양주 한 병 시킵니다. 양주 한 병 시키는데 호기 있게 시킬 만한 양주도 못 되고. 그리고선 그 양주를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양주 하나 킵하면 한 10번 가요. 10번 가서 한 두 잔 먹고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이거예요? 네, 저쪽부터 이렇게 거쳐서 잠깐만요 하고 또 이 자리로 오면 몇 마디 나누다가 잠깐만요 하고 전리 다시 돌아가면 그대로 또 기다려요. 근데 그러니까, 김태훈 씨 그러면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 때 내 아내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할 때와 그 바텐더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대화의 내용은 별로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태도의 문제죠. 집에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집에 가면 아내가 자기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팀장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자기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제 남동생을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데킬라를 시켜 먹는데 진짜 거기에서 일하는 그 바텐더 언니들은 리액션이 좋아요. 우리 방청객의 거의 두 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 이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따지질 않지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 그쪽 업계에서 전설적인 여성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외모도 별론데 많은 남자들이 다 그 여자만 찾았다는 왜, 거죠. 왜? 그 여자분이 가진 화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면 딱 한마디 했대요. 사모님은 사장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했고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런 거는 얼마나 됐어요? 전에가 6년 됐죠. 생계형 꽃뱀단이 늙은 뱀이었어요.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었고 주변의 분들도 다 알고 있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약을 주시는데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어느 날 이제 호적분권을 띄워봤더니 제가 낳지 않는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이게 시댁은 다 아는 상황인 거예요. 첩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살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본처의 입장.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본처의 마음은 어떨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또 자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만큼 네. 이제 또 마음도 많이 갑갑하시고 또 울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 그 남편분께서 다른 여자분과 살림을 차렸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올 5월에 알았습니다. 5월에 최근이네. 불과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네요. 네. 남편분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남편이 예. 대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오니까 저더러 노래방에 가서 알바를 하겠다고 그래서 한 시간당 5천 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밤인데 괜찮겠느냐, 건강을 망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일거리 없는 것보다는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노래방 갔다 오면 항상 굉장히 피곤해해요. 쉽게 말하면 산송장처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힘들어 그러는 줄 알고 항상 남편한테 애기 다리 제가 해주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보고 싶다 하니까 제가 가리키는 학생의 학부형이 운영하는 노래방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상 보이고 싶지 않대요, 저한테. 제가 거기를 선뜻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세월이 흘러서 6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자 올 1월부터서 계속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했고 또 제가 볼 때 남편이
그 뭔가가 아무튼 이렇게 좀 저질스럽게 변해가서